크로스맨이 돌아왔다. 크로스맨 시즌2. 이제도 오재현, 변준영, 박지훈, 서명진, 두경민,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의 김일두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쌘돌이 박지훈 선수 모실게요.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몸 만들고 이제 다시 팀에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록스맨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형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네네. 좀 보고 동호회 선수들이랑도 하는 것도 보고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록스맨을 소개할게요. 크록스맨 나와주세요. 와, 이번에 새로 출시한 밀레니얼 레트로 크로스백 진짜 예쁜데? 메가 트렌드인 레트로 디자인으로 노스텔지어한 감성을 표현해서 로고도 멋있네. 오네... 르름 오나렘 썸머 세일 중. 본인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난 경기에 변준영 선수를 상대로 1승을 올렸는데 네. 네, 기분이 어땠나요? 그 전까지는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열을 잡았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한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음 편한 사람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그렇죠. 거라고. 원래 부담감 없이 농구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니까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KGC 가드 박지훈입니다. 준영이가 테크니션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소식 듣고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현중이 형이 체력이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적으로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 슛이 좋더라고요. 블락을 좀 제대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재밌는 경기를 할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준영이가 적당한 소리 듣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괜히 마음 편히 한다고 그러네. 역시 사람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 원화된 가방 메고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들어갔다고. 확실히 준영이가 힘들만 할 것 같아요. 현정이 형이 테크니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마스크 쓴 거를 되게 감안하면은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맞네.
3차전이요? 3차전은 이제 좀 집중해야죠. 2차전에 조금 이제 약간 퍼포먼스 해보려고 했는데 실시 안 되니까 3차전. 네, 팬분들이 비 오는데 기다려주셨는데 3차전까지 해서 그 미소가 아름답잖아요. 내가 마음을 놓게 돼, 진짜로. 막아봐. 내 마음을 놓게 된다니까? 내 마음이 그냥, 그냥 녹아. 녹아요. 너무 스윗하다, 너무 스윗해. 아, 왜 웃는 거야, 승부하는데? 아, 저 봐. 너무 멋있어. 가면 쓰길 잘했다. 대체 어디가? 현중이 형 가시는 거 아니야? 집에 가? 현중이 형! 이게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지? 집중해. 집중해. 집중하자. 마인드 센스 다시. 선수들 중에 처음 타임 쓰셨어요. 진짜요? 아 이거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야 이렇게? 아 쉽지 않네요 진짜.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치면은 안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진짜. 팬분들 와주셨네. 대표님 할인! 살인했어요. 크록스맨 시즌2 네 번째 경기는 크록스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선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차전에 이렇게 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팬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는데 져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좋은 경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록스맨 또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뭐라고요? 기쁩니다. 아 기쁘다고요? 네, 지난번에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편집 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하세요. 네. 근데 됐어요. 자. 네. 자. 앞으로도 부상 당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이런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약간 우물 안에만 있다가 우물 밖에 나온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박지훈 선수를 못 이길 줄 알았어요. 정말 슛이랑 기술이 너무 좋다는 거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